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든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겨울에 꼭 필요한 차량 한 대 갖고 나왔습니다. 아우디 Q7 45 TFSI 콰트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9년 10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9,000km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7,990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5,78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이 아우디 Q7 휘발유 모델입니다. 이제 46 모델인데요. 시장님 딱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Q7 같은 경우는 그 X5가 너무 인기를 끌면서 맞아요. 그 경쟁을 위해서 나왔는데 실제로는 X7과 맞먹을 정도로 크기가 엄청 큰 차량이에요. 맞습니다. 이 차의 크기가 5m가 넘어요. 엄청 큰 거죠. 카니발만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금액은 사실 훨씬 쌉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 좋다는 평도 굉장히 많습니다. BMW X5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도 한 8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싸고 중고차 가격은 그보다 더 쌉니다. 네, 맞습니다.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최고인 차량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판매 금액이 이제 5천만 원대인데요.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 페리세이드는 한 4천만 원 정도 네. 주셔야 되고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한 6천 이상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국내 차량보다 더 저렴한 차가 아닌가. 네,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개인이 타셨고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1인 신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에이스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전면 부분입니다. 이 차는 19,000밖에 뛰지 않았어요. 네, 거의 신차급이나 다름없어요. 네,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님 앞부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딱 확 들어오는 인상은 체격이 굉장히 좋은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각이졌어요. 네. 그 여성분들은 사실 이렇게 각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로 그릴이랑 요 라이트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디자인은 이쪽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깜빡인데 약간 빗살 무늬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불보의 토르망치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네요. 그리고 앞에 그릴이 상당히 커졌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에 그릴이 커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또 4륜구동 모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거 CC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 2.0 엔진이에요. 연비도 좋아요. 네, 연비 좋습니다. 자, 운전석 부분입니다. 일단은 19,000이기 때문에 볼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크게 뭐 생활 흠집이나 이런 건 없고요. 일단은 차가 너무 커서 그런지 네. 휠이랑 타이어도 엄청 크네요. 엄청 큽니다. 몇 인치인가요? 일단 피렐리 타이어가 되어 있고요. 2호에 5호에 19인치입니다. 네, 19인치구나. 19인치고 타이어 태 상태는 한 50% 이상 남아있고요. 네. 휠은 4개 다 깨끗합니다. 일단 좀 높아요. 네, 높고요. 또 네. 엄청 길어요. 네, 길고 폭도 넓습니다. 네, 그리고 크롬이 엄청 굵직해요. 예, 맞아요. 네. 문을 열었을 때 밑에 아우디. 네,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깨끗한 썬팅이 되어 있고요. 실내도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딱 이렇게 잠깐 봤을 때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가져오면서 무빵 무칠. 맞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PPF 시공이 문에 그 다음에 도어에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일단 흠집 같은 거 방지해줄 수 있고 네. 이 차의 무게가 300kg 정도 경량화를 했대요. 네. 이 큰 차가 연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량화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 약간 우루스 같은 네. 네, 느낌이 나고 투아렉과 좀 비슷하죠. 네, 실제로 네. 투아렉과 그 다음에 카이엔과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리창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네, 엄청 네. 넓고 엄청 길고 높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네. 일단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넓어요. 이 상태에서 뒷좌석까지 넓으면 폴딩하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한 1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골프백은 이 상태로도 한 4개, 5개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폴딩 한번 해볼게요. 네. 요렇게 폴딩이 되고 당기시면 요렇게 폴딩까지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열 거주성이 굉장히 편하다는 게 이래서 그랬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박하실 때는 요렇게 놓으시고 깔아 놓으시면 그냥 차박 가능하고요. 네. 예. 조속 부분입니다. 일단은 19,000이기 때문에 볼 거 없이 너무 깨끗해요. 네, 뒤쪽 휠도 굉장히 네. 깨끗하고요. 여기 네, 흠집도 없고요. 와, 여기도 엠블럼 있네요. 와우. 와.
아,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이래서 2열의 거주 속에 굉장히 편하다고 한 게 굉장히 넓어요. 와, 그리고 와, 진짜 높네요. 장난 아니다. 어, 근데 이거 폴딩까지 하면 진짜 캠핑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엔진 부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차가 큰데 2000cc예요.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일단은 약간 오버해서 전기차와 비교할 만큼의 큰 정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엔진에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너무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해요. 진동. 와, 진동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차는 완전무사고고요. 아직 AS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사시는 분들 특히 AS 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보험 이력도 영원이고 1인 신조입니다.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싱글 터보 1984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252마력에 37.7토크, 풀타임 4륜 구동에 토크 컨버터 8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8.6km입니다. 일단 제가 실내 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느낌은 굉장히 유리창이 커요. 네. 앞유리, 옆유리 너무 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예쁘네요. 엣지 있고 그 다음에 이 독특한 스피커 뱅앤올 룹슨 독특해요. 약간 저 외계인 스피커 같은 느낌 이런 게 들고 아 내비가 너무 작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을 좋아했거든요. 딱 우와. 없는데 누르면은 딱 올라오는 느낌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네. 컨셉과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폭이 넓다. 그 다음에 이 천장 자체가 다 이 선루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고요. 기아봉도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아우디의 이 감성은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흔한 HUD가 없어요.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뷰도 안 돼 있다는 거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은 되어 있는데 반자율 주행은 안 돼 있다는 거 요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아우디에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에어컨의 온도를 내리거나 올렸을 때 이 가운데 숫자가 올라오는 거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느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 오토스탑 기능 되어 있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실내가. 아, 진짜 너무 조용하고. 진짜 조용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심지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다 보니까 흡사 느낌이 그냥 구름이를 나는 듯한 느낌? 네, SUV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승용차 타고 있는 느낌이고요. 시트도 되게 푹신푹신하고 일단 너무 높으니까 이게 무슨 그냥 이게 차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집? 아니면 밖에 선루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포지션이 높은 데다가 진동이나 소음이 있으면 네, 좀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운전하기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높으니까 좋은 점들도 있거든요. 뭐 시야가 넓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 더 조용하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 사실 아까 진짜 그 엔진을 딱 열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만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조용 진동 없이 조용한 거 처음 봤어요. 맞아요. 정말 새 차니까요. 그렇죠. 너무 깨끗하고요. 실내도 너무 예쁘고 일단은 아우디 이 Q7 자체가 옆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네. 옆으로 공간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해요. 답답한 감이 전혀 없어요. 아, 그걸 떠나서도 높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와, 너무 이거 좋다. 보세요. 팔이 이렇게 돼. 이거는 뭐 타보나 마나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수입차인데 가성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Q7 45 TFSI 콰트로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셨고 한 사람이 타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4륜 구동 모델이고요. 무칠 그 다음에 AS 보증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차 금액이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오늘은 한 5,000만 원 정도 금액대거든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중고차가 또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미엄 4륜 구동을 한번 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며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 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